아, 입이 굉장히 텁텁했을 텐데. 오랜 시간 앉아 계셨잖아요. 예, 예. 진짜 부부잖아요. 어, 뭐. 네. 그럼요. 네. 아니, 오랜만에 키스한 걸 거예요. 형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요? 아니. 그리고 이제 또 함께한 든든한 지원군이었죠. 우리 또 남편 되시는 유필립 씨의 그 가창력 깜짝 놀랐습니다. 예, 예, 예. 역시 그 부부는 부부네요, 진짜. 완벽호흡을 자랑하는 무대 함께 하셨는데 현진영 씨 어떻게 보셨어요? 아, 역시 미나 씨의 댄스 실력은 녹슬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예. 이게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노래를 너무 남편한테 기대해 갖고 가는 게 아닌가. 예. 믿는 구석이 확실히 있었다라는 느낌. 예. 뭐 서로 부부니까 얼마나 호흡이 또 잘 맞겠어요. 맞아요. 그럼요. 편안하고. 아, 근데 남편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습니까? 그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. 외로우세요? 금방이야. 못 쏠, 못 쏠. 아니, 못 쏠이라니. 나이가 60이에요. 못 쏠. 우리 녹색 시대. 곽창선 씨, 어떻게 보셨습니까? 부러웠어요, 진짜. 부러웠어요. 어떤 점이? 아, 필립을 좋아해요? 네? 아, 그러네. 아니, 부럽다 그러시니까. 민아 씨가 왜 부럽고. 두 부부가 둘 다 가수잖아요. 아. 그래서 같이 음악을 공유한다는 그게. 게. 그게. 맞아, 맞아. 부럽고 공유하고. 남편분이 딱 등장하자마자 그때부터 무대가 달라지는 거야. 네. 아, 그렇지. 의지가 의지를 하고 있구나. 야, 이 두 야, 서로에게.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나도 의지하는데 우리가 할 것 같아.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맨날 혼나요.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남편 필립이 또 중간에 깜짝 등장을 했어요. 그래서 오늘 함께 무대에 오른 것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내내 적극적으로 외조를 남편이 해줬다고요? 솔직히 처음에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제가 못하겠다고 했어요. 근데 전화 끊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에 저희가 또 제대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산을 타자고 했는데 다행히 같이 산 타면서 같이 노래 불러주고 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. 연상연하 커플인 거는 아마 여러분도 뭐 잘 아실 테고요. 우리 필립 몇 살 연상연하 커플인지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. 17살 연하 네. 남편입니다. 네.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. 그래요. 생일이 몇 월 달이에요? 12월. 아니요, 필립. 저 89년 7월생입니다. 아, 7월. 7월입니다. 그러니까 미나 고1 여름방학 때 태어났군요. 예. 맞네요. 그래요. 부부라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엔딩 포즈. 그 마지막 엔딩 포즈는 누구 아이디어예요? 네, 제 아이디어입니다. 네. 아, 그래요? 아, 그냥 끝내기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부부만 할 수 있는 특별한 퍼포먼스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, 뽀뽀를 하자. 아, 전 좀 부끄러웠거든요. 무대에서 뭐 이렇게 하는 척은 해봤지만 이게 확실히 MZ세대랑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리드하는 대로. 네. 아, MZ세대는 달라요. MZ인가? MZ세대라. 예. 그래서 했는데 뭐 예쁘게 봐주세요. 네. 찐 부부 케미를 선보인 두 사람의 무대. 어떻게 봤어요, 감면 씨? 저도 다음에 남편 데리고 올까 봐요.